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어멍 날날 되게 어느 바닥 매여 꾹 먹어 이 보름 팡팡 부는 이 제주 이 바다와 싸우멍 우리 해녀 어른들이 옛날에 얼마나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어려운 시절에 물질러멍 아이들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나저나 이제 일 힘들어 논한 해녀 캐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이신 해녀들이라도 이제 건강하게 욕심내지 마라 그냥 솔솔솔솔 허멍 오래오래 건강하게 물질러멍 형 살아야 될 건디야 그나저나 고생의 임수다 이저 신천지도 막 해녀들 막 핫대는 게 아이고 저도 이제 오늘 작업끝 나옵니다 가봐야 돼 가봐 아이고 삼촌들 야 이제 나옵니까 아무튼 그걸 예여 그냥 물려주. 아 걔네들아 진짜 형님 막 저 그냥 짐은 졌다고 얘기를 하지 뭐 남자가 비겁하게 자꾸 물려달라 그래요. 남자 하지 마라. 형님 아버지가 한번 물려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냥 뭐 바로 외통은 그런 식으로 미리 걷던가 말이지.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형님이 포 먹은 거 포가 포를 먹어도 내가 얘기를 안 했수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아닌데 형님 왜 자꾸 와서 여기서 나 장사해야 되나? 아니 겉이 놀아주는 거지 내가 뭐 기사한 말이지 아 나도 장사 열심히 해서 애들 공락함도 내고 다 해야 되는데 형님 뭐 주점 뱉나 그래 진짜 아니 그거 한번 돌려주려는 게 건 사람이 어 저 욕심낼 수가 있냐고 말이지 욕심내라 있는 얘기하는 거 어떡해 그러지 마라 나 안 하카라 진짜 아이 아 진짜 나 진짜 제 형님한테 연락 안 하고 다 이제 아, 여기 와도 아는 척 하지 마 속에 아 진짜 막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쪽 잔뜩 인상성 우산 땅만 베리면 어디 갔다 왕수가? 저기 갔다 왕수기 저기 아이고 말 버벅거리는 거 보면 또 장기 둘이 갔다구나 또 아니라게 장기가 아니고 저기
저 농산물 저 시세 어떤 데 임신고 그거 보러 갔다고 하면서 농산물 시세 무신 농산물 시세게 딱 보는 또 장기 돈 저기네 이제 또 어디 아니라긴 하자 나 이제 니 그놈하고 장기 안 떠나 씨 거 봐봐 이거 장기 넘은 거 아니라 아이고 어디 밭들로 뭐 갈 줄을 아나 이거 어떤 거 이제 이쪽 한량으로 이쪽 맨날 빈둥빈둥 언제까지 영할 것과? 아니 한 번만 이기면 나 밭이 되니까라 한 번을 못 이기네 그놈 걔 그치랑 못 이기는 걸 무사 그 자꾸 가기는 그걸 덤수 가게 아니 똥 이겨진지 그다 못 이기는 못 이기면 진작에 포기하연 게 그냥 밭이나 댕기고 가죠 맨날 그것만 음식을 사라져서 게 아 나 진짜 못 아이고 저기 집이라도 갑자 집이라도 아, 어떡인 이런 어른 형 나 만나신다고 그러더라 갑자기 집이 알아서 게 아이고 그냥 복통 터져 그냥 저 아이고 나 저 아이고 나 아, 동훈아, 정치 진짜 끝내준다, 그지? 아, 저 제주도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 야, 우리 여기서 딱 1년만 살아보자, 1년만. 야, 1년이 뭐야, 평생이라도 살겠다, 진짜. 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떠나요, 최고다, 진짜. 둘이서. 야, 뭐, 음료수라도 한잔해. 어, 그래. 어. 아. 와, 시원하다. 아, 진짜 죽인다. 야. 아 좋다. 아 잡혀야 될 텐데. 어이 젊은이들. 아 그런데 이거 낚시하는 것도 네. 주만원. 네네. 이거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건가? 아니 육지성 것 같은데 제주도에는 청정지역이라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아 저희가 갈 때 다 알아치우고 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나쁜 소리를 했는가 이 사람아. 아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치울 건데 굳이 오셔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아니 아까 먹다 버렸잖아. 아 저희가 갈 때 다 치우고 갈 건데 굳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저런 친구 진짜 안 되겠네 아, 이거. 어르신 뭔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갈 때 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아 예. 버려야 되지. 아, 하지마 너도. 아니 그만. 기분 좋게 낚시하러 왔는데 왜 와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건 어른이 얘기하면 아, 알았습니다 해서 딱 얘기를 해야 될 거지 하늘 같은 우리 형님한테 대들어 이놈들이 아니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세요? 아저씨 하지만 나 형님 같은 사람한테 아니 왜 기분 좋게 여행 온 사람들한테 기분 잡치게 하냐고 아 여행 온 사람들 다 저 사람들 아는 건가? 빨리 너도 그만하라 아 아저씨는 왜 자꾸 날 잊은 데에 와가지고 아니 이놈이 형님 얘네는 그냥 아이 귀가 딱 막은 아이들입니다 나도 그냥 어디 신고 해도 나고 그럼서 알아 그럼서 나 그냥 딱 퇴근해 그냥 아 진짜 유전하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시오 나니 잘 잡혀 와 뭐하래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야 낚시하러 와서 기분 잡쳤다 야 시험 아 진짜 보기만 해도 밥맛 팍 떨어지네 진짜 아 또 여기서 마주치네 아. 아니 마주치다 아까 쓰레기 치웠어 안 치웠어? 아 치웠어요 치운 거 가져와 봐봐 아 버렸죠 아. 쓰레기를 들고 다녀요 아저씨 분리수거 아, 했냐고 뭐... 안 했냐고 다 했어요 아니,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가져와 보라니까 아, 그걸 어떻게 갖고 오니까 다 버렸는데 아니 인증샷을 찍은 걸 보여줘야지 아, 진... 아니 실험만큼은 다야 아 자꾸 치지 마세요. 아저씨. 좋게 좋게. 아니 왜 그러세요, 아저씨? 왜 아까부터 아유, 소리 지르시고? 치시냐고요, 아니 이 사람은 뭐?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진짜? 아니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진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니 이거 아니 아저씨 그만 하시라고요. 자 여기서도 영향 주다. 아니 아니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를 막 친다고. 아니 아저씨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먼저 웃으면 만지고. 분명하지 않나. 조금 보면 이게 말로 걸어서 말로. 아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아 여보. 아이고 여보다 이거. 여보다 이거 중인가 여기. 나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나 왕팍 처음 이 결혼 이 복지.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작사하는 분. 여보. 너 어디서 들들어? 아니 이 어디 보여 새끼가 하지 마 그만 좀 하세요 추정 발도 아시나 악순의
다행들 갔어. 왔어. 이거 악수행 될리니 거야 이거. 그래도 이게 다 좋고 좋은 건 아니야. 악수도 넘어가 갔어. 예. 그만 좀 이거 걸은 직구가. 아니 못 걸어. 아이고 이거 어쩜 배모 닦길래 이거 걸지. 아저씨. 저거 떨자 콩밥 먹이죠 저거. 저 그냥 시끄러 시끄러. 그냥 각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거 뜨거울 거고 이거. 여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동네에서 해가지고 좋게 좋게 끝내시게.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주스라고 하는데 또 여기 와서도 마주쳤는데 막 소리 지르고 어른 아니고 어른이니까 또 젊으신 분들이 참고 그래 여기도 제주도를 살려 온 거 아니까 살려 와시면 또 제주도 어른도 형 모셔고 해야 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까 이게 예, 어머니 어른들이 그래 젊은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젊은 사람이 이해 없어. 예. 예.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예. 막 개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걔 놈이 그 쓰레기 버리고 먹은 거를 무사 이 녀기 고치드렁이네 그처럼 어? 고분자리지를 그처럼 허임이 꽉해. 나가 이 동네 지킴이 아니라 게 경은한 그거 박은에 가만 있을 수가 있냐? 아이고 지네 집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동네를 지킬 말이라 게. 아니 경은이도 나가 집도 지키고 괜찮아 게 경은. 집은 강생이가 지켜주면 무사 이 녀기 지켜면서. 아니 경혜도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을 다 거녀머제는 걔도 그게 아니잖아 걔. 아이고 작사 내리니 그 털보형 그 쌉재내나 그거 얼마나 창피하실 것과. 아니 동네 사람 다 마실 거지 막 웃음실 거구나 자. 아니 당신 안 하시면 간애들 나신디 완전 오늘이 나 진짜 죽사발 맨드라블 지니서. 아이고 참 나 자기 안 하시면 오늘 어디 꼭 영장받디 가짐지 캡디다. 아이고 진짜로 그래서 아이고 좋은 소리 하지 마라 강 뭐 놀란 거에 뭐 먹는 거라도 우왕청심이라도 하나 먹은가. 아이고 그냥 동네 부끄럽게 있어. 아이고 자기 그릇도 자기. 아이 형님 어때요? 왔어. 아 형님 나 장기 안 듣고다. 아이고 장기 장기 아니오다 게 무슨 장기 무슨 장기 말이 빠지지. 이사마 씨. 저 사람 형 노래할 때 먹는 거 있으면 뭐 음료수라도 이러고 혼나 줘보세요. 어머 이런 게 좋은 것도 있어. 막 간장도 있고 뭐 여기 저 이거 아주 비싼 거 오다게. 까다리 액젓. 이건 그냥 일반 간장 아니까. 네 간장. 놀랬네 이거 먹어요. 우리 어릴 때 먹었어요. 이 말은 이 먹으면 좋은 거 주가 형. 비싸도 좋나 하고 형 좋은 거 있으면. 아니 실은 여기 비싼 거 있었다마는 저 시에서는 이거 천 원에 파는데 여기가 좀 올라오면 한참 걸리고 산 넘어서 막 재넘어서 오니까 이게 좀 비싸게 많이 팔아요. 그러면 확실히 고쳐야 되나니 이걸 세 개를 다 섞어 홈번 집사 원샷에 먹어볼래? 예 알았어. 안 되게 그거 허당 나 죽. 아이고 걔네 야. 거기서 그 털보형 그 쌉지 또 쌉지 안아줘 이제 이것도 안매격이네 내불면 또강 또 쌉지 냄새가. 안 쌉. 그 육지에다 그 털보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 새빨간 거 하고 또 저 마을 앞에서 막 싸움 멍줄이 야기기자만 막 매다 치멍임 짓디다게. 걔들 여기 오면 뭐 물건도 이쁠 입장하고 얘도 밝고 애들 착하던데. 네. 걔왜 그 뒤 사람 막 서울 사람 착해 되냐면 걔 우리 집 얘 양반이 막 뭐 나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친구도 아주 착하던데 오면은. 참 이 아줌마니 이상한 사람. 이거 내려줘. 안 삭거라 안 삭거라. 그럼 다른 데 가. 아이고 참 별난다 이거 진짜. 놀래라. 아 참 이상하네. 아 그 친구들 오면 쓰레기도 죽고 잘 나가고 그러던데 왜 지금 화를 내 그래? 참 알 수가 없네. 희한하다. 아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 정말 아까 전에는 저희가 너무 저희가 흥분해 갖고 너무. 어르신한테 버릇없이 불렀던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 나왔어. 지금 혼자 나도 아까는 너무 지나치게선 미안하네. 아 정말 예 저희가 신 중에 신 어르신한테 내가 더 미안하네. 저희 친구들 여기 이제 제주도까지 놀러 왔는데 내가 지나치게선 미안하네. 우리가 분위기 다 깨지는 거다 하는데 저 사람 진짜 뭐 기분 나빠서 한 거 아니고 환경을 깨끗이 그냥 하다 보나니 그런 문상도 펴진 거 닮은데 앞으로는 조심도 하고 또 너무 그 어른들한테 하는 거 보면 우리 형님한테 지나치게 그 자녀들도 다 집에 가면 어른도 있고 다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자, 자 그래. 아까는 미안했네. 아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이거 참 저 마을 어른들이랑 싸워한 화해 무식형 어떤 화목 자들다 보나 지네끼리 막 화해해네 막 분위기 막 좋았다게 걔네들은 그 저 낮에도 주축 저 분위기 좋아도 주축들 막 막걸리 먹고 행정은 안 될 것 같아 저거 또 주축 형 신고 아이고 참.
낮에 술 취하면 저 넘어가 먹는 몰라 불평해. 이거 무슨 주젠지가 이거 갑자기. 야 이런 우연이 있을까. 이거 참. 야 이거 낮이야 술 먹으면 그거 큰일 난다. 꼼수만 먹어야 돼. 아이고 좋다. 아 용현이가 이 아까 딱 교신디 여보 아이 장기를 여보게 어디 개막 울음씨고 사람이 걸음을 딱 쳐다봐서지 기도 집안의 기둥인데 기둥이나 마나 저 고무랑 밭에 물 주려는 건 줄대가 물 주는 것보다도 지금 용현이 딱 해 아까 용현이나 무슨 나팔이 나게 그 근데 장기만 음식에 그 밥이 나와 쏠이 나와 해가 없어 한량도 이런 한량도 그냥 아이고 진짜 또 그들아 방이로 아이고 빙빙 돌아가면 집에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이고 한량도 어 밭띠를 혼복할 줄 아나 아이고 나 계세요 아이고 털본 또 땡 또 아 고자 이제 싸울 일이 고자 또 나올 때가 아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저희가 너무 실수한 것 같아갖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화해하려고 이렇게 화해 무신 화해기 그처럼 사람 두드려 패놓은 게 이제 왕 화해케네 뭐 저희가 팬 게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맞은 것 같은데 맞음이 무슨 맞아게 그 아방 싸울 증도 모르는 아방게 어디 헐부대다는 특공대 나오셨다 그러던데 특공대 어떤 소리하겠네 저 방위도 못 갔다 왔어 나 아무튼 동훈아 사과드려 예. 여기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아 이게 사과한다고 이거 사과 사온 것과 네 아, 정말 아이고 참 그럼 네. 우리 집이 다방 첫눈에 반해지면 바나나 사올 걸 알았구나 아이고 참 잘해주다 야 이래 나오세요 이래 나 밭에 안 간 장경판 예상이 밭에 나만해 낮이 싸운 사람들이 사과끼리 이 사과 사심을 이해 맞췄어 이거 에이구 사과는 또 왜 또 사과는 아이 이 사람이 또 아이고 아니 뭐 이 뭔가 이거 없고 가네 일단 방에 안쪽에 들어갑시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니, 이 사람들은 걔도 손님인데 방에라도 들어오래도 아이 좀 아이 일단 들어옵시다 아이 참 여보, 그 라면이라도 확 하나만 끓여먹으면 되지. 그 뭐마 부엌에서 멍석이 언저게. 감수다게. 아이고 아래감도. 아니 라면 끓이면 경. 아이고 일을 그치려고 아래 먹으면 없어 일을. 아이고 참. 아이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집이 20분만 그냥 간단하게 준비했으면 날씬데 라면만 끓여 먹으려 너다 이거 뭐라 이거 전복도 올라오고 무슨 소리 냄새가 그 라면도 다금마리로 육수낸 라면이라 아이고 그냥 죽은 바닥 먹읍세 이게 평소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평소나마나 우린 바당이라는 사람들은 바당 가봐서 이런 거 몇 개 다니십니까 몇 개 주사 다 놨다 영 먹고 갑니다 이제 앞으로 랑해 형 혼동네 사람만 그 쌓고 영하는 거 아니구나 괜한 형 우리 저 집에 아방도에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그치 형 도와가면 맞아. 일도 커고 우리 형이 사이좋게 지내보게 예 예 예 자 그럼 이 화해 하는 의미에서 우리 저 강아지도 집사람이 막 저 밑강강 밭대강 적고하랜 그 지기부터 막 거란해 하느니 그 강 저 어찌 나 도와줄 수 있인가 아 근데 아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이고 계란기 밭에 뭐... 도와주란 말이야 아예예 아이고 조금 반갑죠 자 우리 밭디강이 밑강낭 적과를 위하여 위하여 쇼쇼쇼쇼쇼 일리 이거 얼마 안 걸리매 딱히 5일만 허게 네? 5일이? 아, 5시간 아니고 5일이요? 5일? 5일. 하룻밤 허여 그래 영영 5일. 아니 형님 아버지가 5일 할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형님 동생 하기로 했는데 5일 동안 뭐 그냥 도와드리지 뭐. 바닥에 야이는 딱 경고하는 게 아이지. 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덜라붙어 그래. 야 잘 냄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저 신경성 허라 아이가 노이밭에 온 게 아니나니. 싸울 땐 아이가 성질이 막 큰데 밭에 돌아오는 아이가 성질이 참 좋은 아이들이네. 아이 자네들 이제는 형님하고 딱 해야 되겨. 그러면 이제 2년 내상 짤리들 떠나다가니 밭 일 시키면 되겨. 아이고 이제 멈풍 나졌다. 고생들렸어. 네. 고생들렸어. 형님 여기 계셨어요? 계속? 아니 아이고 막 장갑들 막 이거 이런 거 닮은 게 이게. 근데 조금 일 잘하는 사람은 그건 버물지 않음에. 어. 거의 그냥 새 건데요? 그건 좋고. 네. 내가 이제 자네들을 위해서. 네. 이거 헌화당 10만 원짜리. 네. 자연경장 이제. 어. 네. 자 이거 헌화 시킨 거자. 이거. 이거 먹으면 귀여워. 아까 며칠 일른다고? 5일. 5일이? 5일. 네. 거뜬 여기 하는 거라. 5일. 예. 5일을 니. 아이. 아이고, 가만히 있어. 아이, 전화. 여보세요? 예. 밭에서 일름수다 마는. 예? 아이고, 이각신아 마씨. 아이고, 쓰러져라. 아이고, 여보! 아! 괜찮으세요? 야, 동훈아, 빨리 일리고 전화하세요. 임상, 아니, 심정지 환자 있다고. 하나, 둘, 셋.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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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싸웠어. 아이고, 나스라켜 오래 살지 말라 그랬는데 나 그래. 아이고, 무슨 일이고 이거. 여기다가 그 오래 살아면 안 되지 않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고 이거. 예나 지금이나 이 제주 바다가 이렇게 파랑한 것은 이 숨초모가 멍 이 바닥밭에서 힘차게 자명질러는 우리 해녀 삼촌들이 있었기 때문이오다. 그나저나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저 숨빛 소리가 들리고 이어도 사나 노래 소리가 들리자면 우리 모두가 이 바닥밭을 잘 가꾸고 깨끗하게 만들어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겁쭉. 이 제주 바당의 미래 바로 우리 해녀 삼촌들 손에 달려 있수다. 기꾸냥 바짝 없어.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아니 삼촌, 저희가 벌써 10회차를 맞이했어요. 진짜? 네. 기? 기. 어이구 잘 냄죠? 기도 네. 알고. 저희가 봄에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 한여름이 됐는데 이제 가을, 겨울까지 쭉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씨구나.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가보게. 야, 바닥에 가보라. 언니, 보말도 없고, 고동도 전인 하나신디, 고동도 없고 나와서. 부진기 형 소라야, 하나신디, 이젠 아무것도 없었네. 왜냐, 유자기도 야, 유기 간보라냐, 고동이 야, 뭐라 하느라 다 죽어버시더라게. 아까 삼촌이. 네. 부진기 형 소라 형 하나도 없대. 소라는 알겠는데? 응. 구쟁기 뭐라? 구쟁기? 응. 후쟁기? 그 시골에 있잖아. 차 한 대가 착 지나가면 이런 소리가 나. 달걀 삽서, 계란 삽서, 독생이 삽서. 그럼 뭐 파는 차라 그 차는? 계란. 독생이는? 독생이? 독생이. 다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아까 삼촌 봐봐. 삼촌이 아까 네. 구쟁기형, 소라형. 오, 정말 신선한 말이네. 그럼 말고 딱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오징어 말고 뭐라? 산도록헌 바당이 문어? 문어. 네. 문어는 뭐랜 걸까? 문어? 물꾸럭이래네, 물꾸럭. 물꾸럭? 들어봐. 아니요, 너무 귀여운데요? 물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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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꾸럭도 막 맛좋은데. 물꾸럭 먹고 싶습니다. 아. 확실히 고쳐야 되나니 이걸 세 개 다 섞어. 예. 홍보집사 원샷에 먹어볼게요. 네, 안 되기. 그 육지에다 그 털베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 새파란도 하고 또 저 마을 앞에서 막 싸우 멍줄이 야기기자반만 매다 치멍임 씹디다게. 마을 앞에서 막 싸우 멍줄이 야기기자반만 매다 치멍임 씹디다게. 싸웠으니 야기기자 막으니 막 싸웠대. 야기기 싸울 때 잡는 건 멱살? 멱살 멱살인데 네. 저기서 말하는 야객이는 이 목이랑 목. 아 목. 더 무섭다니. 독 잡을 때 목 잡아 그러면 흔들면 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머리는 뭐라? 머리는 뭘까요? 대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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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는? 어깨는. 우뚝지. 우뚝지. 이렇게 우뚝 서서 우뚝지. 우뚝. 기가. 우뚝지. 우뚝지. 무릎은? 무릎은. 동무릎. 아, 동무릎? 그럼 머리, 어깨, 무릎, 발, 발 무릎, 발. 이거를 제조로 하면 대맹이, 우뚝지, 동무릎, 발곱대기, 동무릎, 발곱대기. 이렇게 되는 거라. 대맹이, 우뚝지, 동무릎, 발곱대기, 동무릎, 발곱대기. 대맹이, 우뚝지, 동무릎, 발곱대기, 동무릎, 발곱대기. 혀가 꼬이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방 싸울지도 모르는 아방게 어디 헐부대 달면 특공대 나오셨다 그러던데. 특공대가 어떤 소리 하겠네. 저 방위도 못 갔다 왔었나. 네, 저 씨름 하셨다고. 씨름? 씨름 선수요. 아이고 닭 싸움하단 다리도 그 차전 발삐연 한 두어 달 병원에 입원해나고 걔는 걔도 손님인지 방이라도 들어오려는 거야. 자자자 닭 싸움하다근에 다리도 그 차전. 삐끗했다? 삐끗하다. 여기서 그 찾았다는 건 끊어졌다 뭐 그런 뜻인데. 아~ 그렇지. 골절이지. 골절. 아, 골절. 그럼 목도 잡히고 지금.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혼자 먹기엔 너무 크잖아. 네. 그러니까 야, 그 혼자 먹지 마라. 좀 그 차주라. 이거 하는 거라. 혼자 먹지 말고 좀 끊어서 나도 나눠줘라. 그 차주라. 이게 약간 무서운 단어인데요. 그 야객이 잡고이. 무섭다니. 방송이 무섭다. 네. 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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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세 단어를 배운 거 아니라. 네. 첫 번째 구쟁기. 구쟁기. 구쟁기가 뭐라? 아 문어. 소라 소라. 아 소라 문어라고 써져있어. 문어는 물꾸럭. 아 그 컨닝하면 얘기하지 말아 그래. 막 싸워 네. 신디 뭐 자방 싸워서 야객이 자방 싸워. 야객이. 야객이 자방 싸워 생이. 아유 위험한. 얼떡하다 싸우다 그러니 다리가 그 차졌다는 거 아니라 그 차전. 그 차전. 아파요 아파. 아팡 골절이라고. 눈비 큰 거 혼자 먹지 마라. 나한테 좀 그 차족해. 그 차전 이렇게 탁. 그렇지 나눠 가지고. 먹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나눠 먹는 거. 오늘 단어도 되게 발음이 어려웠던 단어 같아요. 오늘 단어는. 그래서 오늘 단어로 제가 이제 발음 연습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얼씨구나.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볼까요? 기꾸냥 가짜 없어.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 사무장님 계십니까? 예, 예, 사무장님입니다. 아이고, 사무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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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예, 언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사무장님. 예, 예. 신천여야. 예. 유명한 것들이 막 하대는데. 예, 예. 난 어느 걸 해야 될지 몰랐냐? 예, 예, 예. 사무장님이야 한 세 개만 어떤 골라줍소. 우리 마을에는 자랑할 것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당도 보이고 들판도 있는 바다목장이 있어다게. 아, 바다목장. 예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폐교가 됐다네. 예. 학부모들하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살려네. 건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풍천 초등학교가 있어다게. 아, 풍천 초등학교 말씀. 예예. 야, 그럼 초등학교. 또.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게 우리 예. 마을은 사계절 꽃피는 벽화 마을이오다게. 야, 그럼 이거 세 개 딱 이거 좋지다네. 예예. 이거를 예. 기가 막히게 홍보 영상을 만들. 아, 그니까. 만드는 데야, 이제 예. 나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개모. 사무장님이 들어가기네 기가 막히게 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아, 그니까. 개모, 나 예. 도와주고다. 개모, 가끔은지. 예, 예. 사무장님 도와주세요. 예, 예, 건없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1인 미디어는 신천리 경기장에서 시작합니다. 박수! 딱 1인 미디어 편은 한 2층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역시 우리 신천리가 한 사람이 하나씩 들랑 동시에 던져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이야, 좋다! 네, 현배TV 1인 미디어. 오늘의 주제는 보말체험입니다. 서울 촌놈의 제주 보말체험기 보말을 잡아봅시다. 우와, 여기 보말 밭이다, 밭. 우와, 다 보말이야, 지금 여기. 보말, 보말. 이게 그 보말이군요. 뭐 했을까? 아, 예? 저 보말 잡고 있는데. 어, 근데 혹시 누구세요? 저는 이 동네 어청기장인데요. 아, 그럼 혹시 양념게장이세요? 간장게장이세요? 양념게장이요. 아, 그럼 그 유명한 밥도둑. 네. 밥도둑이에요. 저는 보말 잡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근데 아이고, 보말도 이 주룩 붉은 거 잡아서 죽성 먹고 뼈랑 먹고 거 좀. 아이고. 이거 이게 진짜 보말이구나. 네, 이게 진짜 보말이에요. 사이즈가 크기가 네. 와, 진짜 제가 잡은 게 저는 큰 거라고 생각하고 아, 잘 잡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디서 옵디가? 서울에서. 거머나 몰랑꾸나게. 네. 우리 이게 제주 사람들은 이거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랑 같이 오늘 요걸로 보말로 죽을 해먹고 네. 맛있게 먹는 보말 체험 해보면 어떨까요? 보말 보말 부탁해요. 이사도 가야 되는데 바닥도 보고 있는데도 가고 싶고 들판 있는데도 가고 싶고 어디로 가야 될 거니 아이고 바닥 들고 목장 도이신 거기 저장수가 거기 따지지도 묻지도 마라 그냥 바다 목장이신 신천 리로 없어게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 어딘가? 야! 아이들 막 뛰어놀고 거는 그런 학교 저잠수가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마랑 그 동네 사람들이 희망청 만든 풍천 초등학교로 없어게 글러오면 양 아이들 막 뛰어놀아줍니다. 함수다, 함수다. 요즘은 아파트다, 빌라다, 너무 삭막한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예쁜 마을 어딘가? 양! 동화 같은 마을 처장수왕 묻지도 따지지 마라. 저 어디 저 들판에 저 사계절 꽃피는 양 신천이로 없어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신천이로 오세요. 오세요.
태어나니까 처음이란 거 알지? 아싸! 현이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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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뭐야! 노래하고 춤을 춰야 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신단 말씀이에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예. 자, 우리 신천지 경로단 화이팅! 예. 박수! 자, 이제 봄알죽 만들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잡아온 봄알을 저희가 이렇게 삶았는데 요거를 바늘로 이제 제가 한번 네, 한번 해보세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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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돌려도 되는 거죠? 네. 그게 기술이라니까. 돌리고 돌리고 네, 잘했어요. 아니 죽구려 먹을 거면 한 입에 먹으면 어떡하냐고. 어 맛있다. 맛있습니다. 맛있겠니? 돌리고 아유, 돌리고 돌리고 라는 모양이다 게. 아이고 처음에도 잘 냈다 게. 아이고야. 아이고 잘한다. 진짜 잘 돌리네. 내일부터는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혜리하고 보말 잡아가요. 아 그럼 맨날 여기 와야겠네. 네. 보말 잡아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저 이제 화순인데. 아 그러면 거기서 잡아 먹읍시다. 네. 우리 동네 오지 마라. 이제 근데 이게 또 까는 재미가 있네요, 삼촌. 재밌게, 재밌게야. 네. 그 이거 마땅 열어둔 것도 난 내일 놀래 갈 거라네. 그런데 오늘은 고메기가 잘 열어 점수다. 네, 삼촌. 네. 고메기요? 이거 고메기, 고메기. 아, 보말. 보말. 고메기. 옛날에는 이거 고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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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여기 신천이니까 신천 고메기. 신천 고메기. 내가 먼저 잡아올게요. 삼촌,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보말죽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이제? 네, 드디어 보말죽이 완성됐습니다. 아, 코시로 먹을 거야. 코시다.
고시롱 맛있냐고. 아, 맛있는 고시롱? 냄새. 아. 고시롱 할까? 고시롱 좋네요. 네. 고시롱. 맛있는 냄새 남수께. 네, 어, 고소한 냄새. 네, 한번 먹어봅자. 네네. 맛봐야 아. 맛을 알죠. 맛있을게냐? 아이고 틀리 먹다 혼아 죽어도 뭘 팔자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어우. 넘버원. 아니 이거 죽이네요. 저? 죽이죠. 네, 보말 죽이네요. 보말 죽이지요. 네, 보말 죽이네요. 보말 죽여줘요. 전복죽하고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네, 더 바다의 맛이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죠. 전복죽보다. 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삼촌이 이거 장사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 맨날 와서 우리 할 거다 이제 저디. 네, 진짜요? 네. 네. 그냥 맨날 없어. 장사 허전 준비 햄수다. 아 정말 이거. 가게 정말로 하실 거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20초간 삼촌 가게를 이제 가게 하시는 거 홍보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카메라 보시고 딱 20초간 네.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 앞으로 우리는 보말죽 가게를 할 건데 많은 홍보와 많은 이제 그래 방송 크리티브라고 하시니까 빠르시고 지크라 그래 못 바르크라 카메라 지크라 못 바르크라 땡 이스 새로 10초 네. 시작 네 앞으로 며칠 있으면 개업식 보말죽 개업식을 할 건데 다른 데서는 보말을 사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죽이 약지만 우리는 해녀가 직접 잡아서 땡. 보말죽을 끓이니까 땡 말을 홍보 바랍니다. 뭐 땡 말이라고. 1분 어디였습니다 제가. 아이고. Change.